그녀는 뭐야 어디에 찰스가 그녀를 때리는 걸 그쵸? 그래서 그녀가 더 좋은 기회를 가질 텐데 그를 증오할 수 있는 그녀 스스로에게 복수할 기회를 가지겠죠. 그치? 자, 그녀는 깜짝 놀랐죠. 때때로 그런 극악한 추측, 컨젝처, 그쵸? 그쪽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잖아. 생각을 자꾸 어느 쪽에 던지냐. 그게 추측이잖아요. 자, 때때로 이런 극악한 추측, 극악한 생각을 하는 자신에게 놀란 거예요. 어머, 왜 이래 내가 그런 생각까지 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갑자기 찰스가 나를 아예 그냥 때렸으면 그치 죄책감 없이 떠날 수 있을 텐데 너무 잘해주니까 나를 좀 때렸으면 내가 생각을 그 정도까지 하네? 이렇게 깜짝 때때로 놀랐다는 얘기야. 지금 심리의 심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학작품이잖아요. 그죠? 자, 대기해봅시다. 어떤 추측입니까? 그녀의 생각으로 들어왔던 이런 극악무단 생각에 때때로 놀라기도 했죠. 그리고 고온 ing 계속 뭐하다죠. 해부터 해야만 한 거야. 계속해서 웃어야만 했죠. to hear 들어야만 했죠. 반복되는 것 그녀에게 반복되는 것 at all hours 항상 여기서는 그녀의 이름이 불리는 걸 들어야만 됐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남편이니까 부르겠죠. 엠마 이러면서. 엠마 부인은 봤니? 엠마 부인이니까. 그런 거 모르면 그냥 가세요. 알면서 모르는 거야? 엠마 부인. 원부터 8까지 나왔나? 나 고등학교 때. 아, 몇 년 전에, 30년 전에. 유행했던 시리즈입니다. 엠마 부인. 아, 뭐야, 자켓석가 항상 at all hours 때 그리고 그녀가 행복하다고 그치? 행복하다고 생각한 거고요. 생각한 척 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끔 시킨 거예요. 그쵸? 지금 얘가 뭐 합니까? 나 같은 남편이 어딨어 하면서 잘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이 여자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죄책감이 커져가겠죠. 그러니까 좋았을 텐데 가정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날 때렸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는 좋아할 수 없었겠죠. 때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 보자 그냥 50번 문제 풀면 되나? 찰스와 엠마는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을 보면 메리지 텐던스의 밑줄 끄세요. 그리고 50번 빈칸에 화살표. 정답은 5번이네요. 이거 말고는 근거가 거의 없었죠. 결혼의 부드러움이 간통의 욕망으로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답은 5번입니다. 51번 자 51번 엠마는 이라고 나왔네요. 뭐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엄마에게 엠마에게 감정이입이 되나요 지금? 되니? 안 돼?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모습이죠 엠마가. 그치? 물론 여기서 너무 쉽게 아유 그렇게 지루하면 뭐 취미생활을 갖지 운동을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이러면 문학을 읽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 고통의 감정이 차라리 날 때려라 그러면 내가 증오할 기회를 갖지 않겠냐. 얼마나 잔인한 얘기야. 이런 마음으로 와 닿아야 돼요. 미친년 아니야? 놀지. 응? 이런 건 안 돼. 자, 엠마는 51번에 1번 만족스럽다, 3번 즐거워한다, 4번 명랑하다, 뭐 유쾌하다, 5번 감사하다. 다 날라가야죠. 에고나이즈죠. 에고 나 죽어 괴로워하는 거죠. 그죠? 에고 나 죽어 에고나이즈. 자, 그래서 51번은 2번이고요. 52번 나투루의 동그라미 쳐야겠죠. 불일치입니다. 1번 찰스는 믿었어요. 그 스스로 엠마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고. 맞죠? 그게 엠마가 괴로웠던 거잖아요. 그치? 2번 엠마는 믿었어요. 찰스가 그녀의 행복에 장애물이었다고. 맞죠? 여기서 해프니스가 뭐의 피일까요? 팔리시티죠. 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뭐 악스터크는 똑같이 썼잖아 본문하고. 그죠? 논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인과를 찾으면 다 배운 거고, 복해에서는 보기의 단어가 본문에서 뭐를 패러프레이징 한지만 알면 다 배운 거예요. 복해는. 자, 3번 보자. 엠마는 주렸다. 그녀의 증오를 찰스를 향해서. 아니죠. 갈수록 커져만 갔죠. 점점 어그먼트해졌어요. 4번. 엠마는 행복한 척 해야만 했고요. 맨 마지막에 나왔죠. 5번. 찰스는 엠마에게 부드럽게 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his own gentleness to herself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그럼 배경 지식 노트를 좀 보죠. 자, 보바리 물리 바이 플로베르트. 이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바이를 쓰죠. 프랑스 사람이니까 플로베르 이렇게 읽으면 되나? 프랑스 하는 사람 있어? 파든이 뭡니까? 파든. 주제. 파든. 파든. 아니야. 프랑스어 없어? 흔 뭐 이러지 않아? 아, 내가 뭐야? 방처럼, 방처럼. 자, 1850년대 부르주아 보바리 부인이 현실과 몽상의 괴리로 인해 서서히 파멸해가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 소재가 혁신적이었다는 얘기야, 지금. 1850년대면 몇 년 전이야? 160년 전? 그치? 이때만 해도 충격적이었어. 냉정한 객관성과 실증주의가 돋보이는 뛰어난 작품이자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문제작이다. 이해되시죠? 여자가 단풍을 하고 바람을 피고 하는 얘기니까. 부유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평범한 시골 의사와 결혼하고 작은 성을 가진 바람둥이 독신남과 공증인의 정부가 되었던 주인공 엠마는 평범한 삶에 만족하기에는 너무도 열정적이었기에 자살로 삶을 끝마친다. 절대적인 것을 추구함으로써 그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었고 결국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진부하고 소각한 현실 속으로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이 엠마 보바리의 이름을 딴 빨간색 형광펜.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배경 지식 노트. 자, 그리고 나서 보바리즘이 뭐냐.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인 자신과 다르게 상상하는 기능. 데피니션이죠. 알고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지금 데포니션을 잘해 주세요. 보바리즘이 뭐예요? 보바리 부인 같은 거예요. 보바리 부인이 어떤데? 자기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죠. 항상 내 자신을 꿈꿨어요. 다른 내 자신을. 그죠? 현실에 안주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반통을 하고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파멸로 갔죠. 그러니까 보바리즘이 갖고 있는 뜻은 플러스의 뜻 의미보다는 마이너스가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보바리즘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해에서 충분히 인용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 시험 봤는데 보바리즘 딱 나오면 대박인 거예요. 자, 자, 지칭하기 위해 1910년 철학자 길보티에가 사용하기 시작한 게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인간 심리로 간주되고 있다. 불가능한 행복을 꿈꾸는, 그리하여 자신의 실제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이상적인 모델들과 이미지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 특징적인 태도는 비록 강도와 횟수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밑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심리일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보바리즘을 버리고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상을 쫓게 되는 거죠. 꿈을 꾸게 되는 거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안다 그랬지? 흐르는 강물에 앉아. 그치? 사람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이제 나다. 그래서 많이 실패를 해봐야 되고. 우리가 흔히 보는 거가 슈퍼스타 K 본 사람. 그쵸? 뭔지 알죠? 슈퍼스타 K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반 이상은 전부 다 보바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는 잘 못하지만 뭐 노래를 잘하는 가수와 동일시하려고 노력하잖아. 전 내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부풀려서 생각하잖아요. 제가 아이돌인데 왜 나는 못해? 그죠? 그래서 저 이승철이가 얘기하죠. 혹시 가수의 꿈이 있다면 버리세요라고 냉철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야? 꿈이 가수인데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살아요. 그치? 왜? 이상을 계속 꿈꾸면서 살아야 되잖아. 실현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승철이가 대놓고 하는 거예요. 노래는 잊어버리세요. 그냥 취미로 부르세요. 잘 얘기하는 거예요. 냉철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죠? 상황에 따라. 아무튼 나쁜 남자인 것은 확실해요. 여자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야. 알았죠? 여자들 그래서 나쁜 남자를 주고 지루하거든. 왜? 이렇게 세상이 끊임없이 나한테 자극을 주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의 자극을 남자가 안 준다면 번역해도 온 거죠. 그래서 3년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사랑을 할까? 그래서 그거를 지속하고 싶으면 끊임없이 울려야죠. 불안하게 만들고. 프랑스의 소설가, 플로베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프랑스 소설가, 개인의 감정이나 주관을 뛰어넘는 객관적 창작 태도를 강조하여 자연주의 문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표작으로 보바리 부인, 감정교육, 앙투안의 유혹, 따위가 있다. 제목 봐. 앙투안의 유혹. 다 야한 얘기입니다. 읽어봐야지 하는 생각하지 말고요. 동현이가 여태까지 읽은 야설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